이제 이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한국 주니어와 인천 주니어가 맞붙습니다. 2012 대교 눈높이 전국 초중고 축구 리그. 자, 맞춰서 이 경기를 함께 하실 텐데요. 그렇습니다. 경기 시작이 됐습니다. 지금 연결. 그대로 원거리 슈팅! 우와! 연결이 됐다면, 슈팅을 한 번에 네, 장로 뒤쪽 대 슈팅! 골! 입니다, 골! 어, 이게 말씀드리니까 네. 연결되나요? 뚫렸습니다. 대행돼요? 킥 들어가요! 골입니다. 골. 아저씨라고 합니다. 형이라고 했는데요. 천천히 연결하는데요. 아 지금 아빠 들어오죠? 슛! 어려운 상황에서 때린 슛이었는데 골키퍼가 잡으려고 했습니다. 잡으려고 했던 것이 그것이 맞춰서 그래서 해야 슛! 잘한다! 5대1이 됩니다. 그쪽에 서 있었다가 쉽게 막을 수 있는 그런 장골이었습니다. 네. 5초로 올라갑니다. 선수로 여기를 듣고요. 슛! 슛! 골! 아, 잡았습니다. 아, 아쉽습니다. 다시 한번 보시죠. 네. 이 선수가 들어오는 분은 잘 내줬어요. 여기서 이를 들어가는 거죠. 아우! 이렇게 맞고 깍두고 떨어졌습니다. 깍두고 떨어졌습니다. 이제 지금의 흑수를 보면서 경기하고 있습니다. 경기 보면 전반전 1대1로 마치고 아주 생존한 경기에 지속됐었는데요. 네, 지금 인천주로 오늘 이 경기 함께 하셨는데요. 오늘 승리팀 감독인 최재형 감독과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독님 승리 축하드립니다. 아, 예, 감사합니다. 네, 승리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아니 날씨를 무척 어제 걱정했는데 이 좋은 날씨에 우리 친구들이 확실히 긴장하지 않을까 경험 많은 친구들 저희 참 많았었어요. 근데 오늘 초반에 처음 개막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 뭐 구경 오신 분들 학부모님들 네, 긴장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전반에. 근데 후반전에 뭐 우리 10번 전승기 선수가 원래 포디언데 부상 관계로 미드필드 쳐줘서 플레이를 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항상 결정력이 있는 친구다 보니까 그 친구를 앞으로 내보냈고 뭐 긴장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예? 평소 하던 것처럼 하라고 주문을 했고요. 뭐 승리 소감은 뭐
우리 전체 오늘 온 선수들이 다 뛸 수 있어서 너무너무 나는 감사하고 뭐 즐겁죠. 그래서 올해 제가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올해 선수들이 너무 열심히 하는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올해는 왕중왕전에 한번 도전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뭐 소감, 승리 소감 사상 가장 긴 소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야심찬 포부까지 밝혀주셨습니다. 1대1이었어요 전반에. 네. 1대1이었고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는 동안에 선수들에게 어떤 좀 지시를 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.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기를 갖춘 친구들이고 뭐 많은 부상에서 많은 연습을 못했지만 뭐 자신감이 그리고 긴장했던 거니까 후반전에 제가 주문한 부분은 뭐 평소처럼 평소 하던 대로 패싱 위주로 경기를 해라. 그리고 결정력만 좀 갖고 몇몇 선수가 긴장한 친구들 긴장을 좀 풀어줬습니다. 괜찮다. 열심히 하고 나와서 뭐 후회하지 않는 경기 하려면 너한테 원래 뭐 자신 있는 팀 아니냐 그렇게 주문했습니다. 감독님의 어떤 그 교육 철학, 축구 교육 철학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앞으로도 또 역시 멋진 경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네, 오늘 예.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승리팀 인천 주니어의 최재형 감독과 얘기를 해봤습니다. 오늘 이제 1, 2경기 저희가 중계를 해드렸는데 모두 끝이 났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날씨가 좋아서 오늘 아주 재밌는 경기를 관전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. 네. 앞선 이제 1경기에서는 사실 이제 좀 큰 스코어 차이가 났고 이 경기는 좀 팽팽하게 가지 않나 했는데 역시 큰 스코어 차이가 났습니다. 초등 리그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흐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느낌이었어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지금 선수들이 다 완성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. 한번 이 경기를 관람하실 때 그런 경기 외적인 면에 좀 초점을 맞춰서 네.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렇습니다. 저도 오늘 뭐 초등 리그 선수들의 경기를 보다 보니까 운동을 좀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. 열심히 하셔야죠. 네. 자, 2012 대교 눈높이 전국 초등 축구 리그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